과연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신구약을 오고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옥 같은 생활에서 출입되시는 탈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 이 자리에 나는 환경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은 때때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이미 부부 사이 금이 가버렸고, 그럴지라도 오늘 그분에게도 천국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수없이 실패했어도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그 환경은 지옥 같을지라도 그분에게는 천국 생활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누리시고 우리가 이 땅 떠났을 때 저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에 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대단히 깊은 놀라운 비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말씀이 간단한 내용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의 입을 빌리지 않고 직접 말씀하신 이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가 무엇일까요? 보화, 보물, 보배를 말합니다. 감춰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밭이라고 말씀할까요? 아니면 모래 속이라든지 아니면 흙 속에 감춰진,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해가 될 텐데 굳이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남이 뺏어갈까 봐서, 남이 가져갈까 봐서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건 내 인생 전부를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는데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우리가 추적을 하면 계시록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감추었던 만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감추인 만나. 이 만나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실질적으로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오늘날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렸던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사막에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고 광야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다 먹었습니다. 여기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이 그 당시에 60만 명이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숫자는 60만 명인데 이 장정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 숫자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녀장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친다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 가까이가 이 출입을 해서 광야 40년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무수한 숫자들 인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그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 가운데서 감추어둔 만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세 시대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셨습니다.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가 예수님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예수님이 계시고 감추어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감추어둔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누구에게 감추어둔 만나를 주시냐면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에서 이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 환난에서 이기고 세상 이단들이 아무리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 이단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신다는데 만나를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내가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네가 만나지 못했던, 내가 감추어둔 예수의 비밀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배예요. 예수님 보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구촌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장 좋아하는 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덩어리입니다. 이 금은 만국 공통 화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금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금이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든지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야, 파고 들어가야 금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흔히 길거리 돌멩이처럼 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귀합니다. 우리 천국은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밭을 아마 보화가 감춘 이 밭을, 땅덩어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다 밟고 지나가지만 그 보안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발견해야 됩니까? 갈아엎는 자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누가 갈아엎습니까? 부지런한 자가 갈아엎습니다. 누가 갈아엎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갈아엎는다 할지라도 이 땅 소유주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천국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그분이 내게 계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내 마음에 계시진 않아요. 교회는 나와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보화되시는, 천국에 가장 귀한 천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내게 계신다면 내 이 땅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내 환경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내가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돼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병이 올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대단히 신비스러운 분이세요. 대단히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 속에 감춰진 놀란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 말씀을 늘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쥐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는 겉으로서 나는 예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정금보다 더 귀하나이다.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 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은 정금보다 내가 더 사랑하나이다. 정금이 무엇입니까? 금 중에 금이 정금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금은 유리 거울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는 금은 누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금이라는 것은 100% 완전한 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유리알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금은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금 중에 금,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면 이 보물덩어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정금 같은 금덩어리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보화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왜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이 보화 같다고 천국을 비중으로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계실 때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전쟁을 가장 많이 치른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상으로 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땅을 파서 거기서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의 땅이 묻어두면 가장 안전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면 그 땅을 다시 파면 자기들이 가장 아끼고 귀한 재물을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은 그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세상에 어떤 보석보다도 보화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요?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빛이요. 말씀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빛이 들어온다면 이 말씀이 빛이 들어온다면 어둠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마음이 어두운 분이 계세요. 그 어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근심이 들어옵니다. 염려도 들어와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불안도 있습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오늘 진정으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말씀은 빛이라 했습니다. 빛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내 마음의 부정적인 것은 사라져버리고 어두운 것은 다 사라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지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기도는 뭘 말합니까?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왜 단절됐습니까? 마음이 어두우니까. 주님은 빛이신데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는데 난 빛 가운데로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의심은 부정적인 걸 말합니다. 마음이 의심하는 것은 어두운 것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에 막상 현실에 생활에 부딪힐 때는 또 마음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응답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를 오래 했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이라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뭘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구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환난과 고통 계속되더라도 그냥 긍정력으로 가지고 믿음 소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에 저 천국에는 밤이 없겠고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것은 밤이 쓸 데가 없습니다. 천국의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말씀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신다면 생명이 주가 내 마음에 와 계신다면 마음은 부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내 마음은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런데 어디에 임했느냐? 마음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그 마음이 임한 것이 뭡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독교 특히나 이 기독교는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나와 하나님 관계 1대1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구경하러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빛이시니 나도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할 때 긍정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게 어떠십니까? 항상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범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주여 내 어려운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그랬으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은 어디 계세요?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여러분 말씀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전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성경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어떻게 해서 죄가 이 땅에 돌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전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상을 믿지 말고 꿈도 믿지 말고 다른 은사도 다 중요하지만 은사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여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이 빛이 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잠시 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벌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많은 자료를 보는 가운데 여왕벌이 있습니다. 여왕벌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여왕벌 밑에 숫벌이 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벌 밑에 일벌들이 있는데 5만 마리에서 6만 마리가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왕벌 한 마리 안에 여왕벌 한 마리 밑에 숫벌 천 마리 그리고 일벌들이 5만 마리에서 6만 마리 대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벌은 생존 기간이 5년에서 7년을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벌은 반면에 45일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45일이면 죽어버립니다. 이 여왕벌은 하루에 2,000개 알을 낳습니다. 몸이 바스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건재합니다. 이 여왕벌은 어떻게 해서 여왕벌이 나오냐면 태어날 때는 이 벌은 무정란과 수정란이 있는데 무정란은 숫벌이 되고 수정란은 일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정란 가운데서 일벌로 태어나야 될 그 벌 가운데서 여왕벌이 나옵니다. 일벌로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여왕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누구는 여왕벌이 되고 누구는 수만 마리의 벌을 거느리는데 누구는 죽도록 일하는 일벌로 전락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먹는 것 때문입니다. 여왕벌은 수정란에서 나올 때부터 로얄 제리를 먹습니다. 꿀 중에 꿀입니다. 최고의 꿀을 먹습니다. 양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 꿀에서 로얄 제리가 나옵니다. 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양봉이 있고 자연 꿀이 있습니다. 이 자연 꿀은 요새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리산 속에 숲속에 굉장히 깊은 곳에 들어가도 이 자연 꿀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 꿀에서 나오는 로얄 제리를 먹는 이 여왕벌은 처음부터 로얄 제리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벌들은 로얄 제리 꿀을 못 먹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여왕벌이 되고 일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꿀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꿀을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우리가 꿀을 말씀을 먹을 때 꿀같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자연산 로얄 꿀을 여러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세상 양봉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께 섞이지 않았으니까. 양봉꿀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연꿀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 꿀은 말씀인데 성경 66권 속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여왕벌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최고의 로얄 꿀을 먹는, 로얄 제리를 먹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내가 수많은 삶을 거느리는 하나님 여왕벌 같은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에 트는 꿀과 젖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를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입술에 무엇이 떨어집니까?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신부되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지 아세요? 꿀을 말씀으로 의미한다면 이 주님의 신부되는 사람은 날마다 신랑 되시는 예수만 자랑하고 그 입에서 꿀같은 말씀만 늘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꿀같이 씻다는 말은 잊혀선 은혜를 말합니다. 이 신부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말씀 은혜가 있습니다. 신랑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신부 단장하고 있는 사람은 신랑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신랑만 자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좋은 말 해도 부족한 시대입니다. 나쁜 말 하지 말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고 불평보다는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격려해주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저 천국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사람, 항상 분쟁이 있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말씀을 꿀같이 받아야 됩니다. 성경 계속 이렇게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책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갖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와서 먹어야 돼요. 먹여주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갖다 먹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장소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먹었더니 성경 강좌입니다.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더라. 왜 배에서는 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꿀로 비유한다면 이 말씀을 내가 달게 먹었더니 내 속에 쓰다는 것은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 말씀은 전부 치료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다 치료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그러면 이 밭을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필이면 밭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은삼십을 성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성전에 던져진 은삼십을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면서 이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이 밭을 가득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은삼십을 가득해서 핏값이라 말하면서 이 핏값으로 산 밭을 가득해서 피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팔았던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은삼십으로 산 이 밭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밭은 예수님 몸값을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하고 산 밭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팔아버린 피값을 가지고 값을 가지고 밭을 샀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피값을 가지고 무엇을 샀습니까?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삼십을 가지고 샀던 이 밭천복음조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놓은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교회 안에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합니다. 오늘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교회에 놀라운 진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고 천국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빛이 되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여 내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환경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몸도 하나님 몸이 아파요. 여러 가지 물질로 고통받습니다. 사업도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도 결코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내 자녀가 속일석이 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있으니 주여 내 마음에 항상 소망 가지게 하시고 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오늘날 이 땅에 천국을 생활하고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비에 천국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따라서요, 보배로운 기름, 기름이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름이 왜 보배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의 이 시간 내 마음이 함께 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말씀에 빛이 내 마음이 있으며,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하는 그 길 따라가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느 곳에 가시든지 늘 밝은 생활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